거칠보전 김부식 거칠보전기 거칠부 섬 김씨 거칠부의 성은 김씨이고 내물왕 오세손 내물왕의 오세손이다. 조인숙 각간 할아버지 인숙은 각간이고 부물력 이손찬 아버지 물력은 이찬이다. 거칠부 소척이 거칠부는 어려서부터 기상이 활달하여 유원지 원대한 뜻이 있어 축발 위승 머리를 깎고 중이 되어 유관 사방 사방을 유람하다가 편 욕첨 고구려 문득 고구려를 정탐하고자 입기경 국경으로 들어갔다. 문법사 회량계당 설경 회량법사가 법당을 열고 경을 강설한다는 말을 듣고 수일첨 강경 드디어 나아가 강경을 들었다. 1일 회량 문월 하루는 회량이 묻기를 삼이 종하래 삼이는 어디서 왔습니까 하자 대왈 모 신라이냐 대답하기를 저는 신라 사람입니다 하였다. 기석 법사 초래 상견 그날 저녁에 법사는 그를 불러다 보고는 악수 밀언왈 손을 잡고서 비밀이 말하기를 오 여린다에 나는 사람을 많이 보았는데 현역 용모 정 비상류 당신의 용모를 보니 틀림없이 비상한 사람입니다. 기태유 이신호 딴 마음을 품고 있는 듯하군요. 하자 답을 대답하기를 모생어 편당 저는 구석진 곳에서 태어나서 미문돌이 불도를 듣지 못했습니다. 문사지 덕에 스님의 덕망을 듣고 뇌복합풍 문하에서 배우러 왔사오니 원사불거 스님께서는 거절하지 마시고 이졸발몽 우매함을 깨우쳐 주십시오 하였다. 사활 법사는 말하기를 노승 불민 노승이 총명하지 못하지만 역능식자 또한 당신을 알아보니 차국수소 이 나라가 작다고는 해도 불가위 무지인자 사람을 알아보는 이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공작현집 그대가 잡힐까 염려되어 고밀고지 비밀이 알려주니 해질기귀 빨리 돌아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거칠부 욕환 거칠부가 돌아가려고 하자 사우어월 법사는 또 말하기를 상여 연함 응시 당신의 상을 보니 제비턱의 매눈이니 장래 필위 장수 장래에 반드시 장수가 될 것입니다. 약 이병행 만약 군사를 거느리고 오거든 무이아해 나에게 해를 끼치지 마시오 하여 거칠부왈 거칠부는 말하기를 약 여사원 만약 스님의 말씀대로 되어 소불 여사 동호자 스님과 맞서게 된다면 유여교일 그렇게 할 것을 밝은 해를 두고 맹세합니다. 하였다. 수한국 드디어 본국으로 돌아와 반본 종사 환속하고 벼슬길에 나아가 직지대하손 대하찬에 올랐다. 진흥대왕 6년 진흥대왕 6년에 승조지 왕의 명을 받들어 집체문사 여러 문사를 모아 수찬국사 국사를 수찬하고 가관 파진찬 벼슬이 파진찬으로 승진되었다. 12년에 왕명 거칠부 급구진대각찬 왕은 거칠부와 구진대각찬 비태각찬 탐지 잡찬 비서 노부 파진찬 서력부 파진찬 비차부 대하찬 미진부 아찬 등 8명의 장군에게 명하여 여백제 침 고구려 백제와 함께 고구려를 치게 하였다.
백제인 선공파 남평양. 백제 군사가 먼저 남평양을 처부수자. 거칠부 등. 거칠부 등은 승승취 중령 이외 고현 이내 십군. 승승장구하여 중령 박고현 안의 열 고을을 빼앗았다. 지시. 이때에 해량법사. 해량법사가 령기도 출노상. 그 무리를 거느리고 길에 나왔다. 거칠부 하마. 거칠부는 말에서 내려 이굴레 읍에 굴레로서 읍하며 진왈 나아가 말하기를 섭 유학지일 옛날 유학할 때에 몽 법사지은 법사의 은혜를 입어 득보 성명 생명을 보존했는데 금해 후 상우 부지 하이 위보 지금 뜻밖의 서로 만나게 되니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니 대왈 대답하기를 금 아국 정난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가 어지러워서 멸망 무일 멸망할 날이 멀지 않았으니 원치지 귀엿 원컨대 귀국으로 데려다 주시오 하였다. 어시리 이에 거칠부 동제이귀 거칠부는 법사를 데리고 돌아와 현지어왕 왕에게 배이니 왕이 위승통 왕은 승통으로 삼아 시치 백좌강회 그 팔관지법 처음으로 백좌강회와 팔관법을 설치했다. 진지왕 원년 진지왕 원년에 거칠부 위상대 등 거칠부는 상대 등이 되어 이 군국 사무자임 군국의 사무를 도맡았다. 지로 종어가 늙음에 이르러 집에서 세상을 떠나니 향년 78 향수한 나이가 78세였다.